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C를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는 게임을 위해서 이번 시스템을 구매하셨고요. 상담을 통해서 하드웨어 구성을 맞추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블랙과 실버 조합의 멋진 외관으로 커스텀 수냉까지 완벽하게 꾸며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Ryzen 9 5900X입니다. 무려 16코어 32스레드 제품이고요. 벤치마크 등 데이터를 본다면 게임뿐만 아니라 업무 용도로도 엄청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CPU죠. 마더보드는 ASUS의 ROG 크로스헤어 8 다크 히어로 모델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고성능 마더보드죠. 이 마더보드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제품이고요. 8기가 4개, 총 32기가 풀뱅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3080 트리니티 모델로 구성되었고요. PCI Express 4.0 지원이 가능한 리안리의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서플라이는 시소닉의 포커스 골드 GX1000 풀 모듈러 제품이 장착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 케이스는 리안리의 PC511 다이나믹 블랙 모델입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로 슬리빙 케이블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색상에 맞춰 사이오닉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 CPU 보조전원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8핀 2개까지 완벽하게 구성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수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의 CPU와 함께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까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서 케이스 상단과 측면에 360mm 라디에이터 2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카드, CPU, 상단 라디에이터, 그리고 측면 라디에이터를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의 수온, 유량, 유속까지 확인 가능한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전체적인 시스템 분위기에 맞춰서 사이오닉의 WB600N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요. VJ 워터블럭은 바이크스키의 RTX 3080, 3090 전용 워터블럭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사이오닉의 SRL 펌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 모든 배관은 3차원 동관 밴딩을 이용했고요. 깔끔한 크롬 도금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이런 3차원 동관 밴딩은 저희 사이오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색상에 맞춰서 실버 피팅이 적용되었고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냉각해주는 냉각팬은 리안리의 ST120 제품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의 모든 LED는 제가 지금 화이트 색상으로 바꿔놨는데요.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LED 색상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깔끔하고 멋지게 꾸며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카카오톡 1:1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욱 기대되신다면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